스케이트보드의 부품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다.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반인 데크,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이는 그립 테이프, 바퀴, 바퀴를 연결해 잡아주는 트럭,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베어링, 트럭과 데크를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 볼트인 마운틴 볼트가 있다. 이거는 왜 색깔이 다르죠? 아, 마운팅 볼트는 8개를 모두 같은 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은 검정색 그립 테이프를 위에 붙이고 나면 앞과 뒤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즈와 테일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2개 정도를 다른 색깔로 이렇게 넣는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조립을 도와줄 툴인데요. 네. 자, 이 스케이트 전문 툴은 스케이트보드를 조립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가 한 군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케이트보드 파츠의 조립은 대부분 다 초보자들도 보고서 따라갈 수가 있을 정도로 쉬워요. 하지만 그립 테이프를 붙이고 자르는 부분은 초보자분들이라면 서너 번 정도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경험을 하셔야만 잘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네. 자, 그럼 실제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립 테이프 뒤에 있는 기름 종이를 뗍니다. 자, 이렇게 양쪽을 대주고요. 자, 가운데부터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점점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면서 붙이시면 돼요. 네. 트럭에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드라이버가 들어있어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데크 가장자리를 긁어서 이렇게 선을 표시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립 테이프를 자를 때는 칼날을 비스듬하게 놓은 상태에서 가볍게 데크 안쪽으로 칼날을 기울여서 당겨주면서 자릅니다. 자, 이렇게 그립 테이프를 데크에 부착했습니다. 잘 붙었네요. 쉽죠? 네.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구멍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그립 테이프를 붙여서 맡겼기 때문에 뒤쪽부터 마운팅 볼트를 마운팅 볼트 홀에 강하게 눌러줘서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네. 뚫어볼래요? 네, 제가 해봐도 될까요? 자. 안 되는데요. 된다. 됐어요. 됐다. 자, 이게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구멍이 8개가 표시가 됐죠. 뚫려진 구멍을 이용해서 트럭을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마운팅 볼트를 각각의 홀에다가 넣을 텐데요. 먼저 금색 볼트는 앞쪽에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트럭을 마운팅 볼트에 체결하는데 제가 먼저 한쪽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큰 볼트가 보드 안쪽을 향하도록 끼워 놓으신 다음에 자, 각각의 볼트에 너트를 가볍게 손으로 이렇게 체결해 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네요. 이쪽은 제가 해봐도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지금 한번 껴보세요. 자, 됐습니다. 네, 저도 끝났어요. 네, 그럼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조인 나사를 스케이트 툴을 사용해서 단단하게 조일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제 바퀴를 조립해서 넣을 건데요. 자, 트럭에 있는 이 엑슬 축에 있는 엑슬 너트를 손으로 빼주시고요. 네. 자, 먼저 스피드 와셔를 한 개 트럭에 삽입을 하고요. 베어링을 한 개 넣습니다. 그리고 바퀴를 위에서 꾹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네. 들어가게 되고 이 안에 베어링과 베어링의 간격을 조정해주는 스페이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베어링을 한 개 넣고 스페이서를 넣고 그 다음 휠을 끼워주면 스피드 와셔를 한 개 넣고 엑셀러트를 조여주면 바퀴의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먼저 스피드 와셔. 네, 베어링을 넣고 바퀴 뒤집어서 꼭. 베어링을 먼저 넣고 스페이서 스피드 와셔를 넣고 됐어요. 네. 손으로 돌린 엑슬러트를 스케이트 툴로 조여주면 되는데 손으로 가볍게 만졌을 때 약간 움직일 정도의 유격을 남겨두고 조이면 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다.
자, 이제 스케이트보드가 다 완성이 됐네요. 그럼 이제 밖에 타고 나가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스케이트파크로 이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스케이트보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가자고요.